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네트워크 보안 마인드맵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TCP/IP 프로토콜이나 이런 OSI 실계층 이런 부분을 모르고서는 네트워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뭐는 뭐다? 그냥 이렇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TCP/IP나 이런 거는 저기 필기 동영상 있잖아요. 뭐 이기적 필기 동영상 거기에 TCP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의 마인드맵을 보니까 네트워크 공격 기법,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제가 말하는 게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얘는 실기란 말이에요. 랜드 어택 하면 뭐죠? 랜드 어택? 송신자의 IP와 수신자의 IP를 동일하게 해서 보내는 거. 그래서 자폭. 그죠?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 그거죠?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뭐이 문제를 필기해서 틀렸으면 이 강의를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튼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더 어렵게 내면 어떻게 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로그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 필기가 처음에는 랜드 어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가 두 번째는 로그를 보여주고 거기 IP를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로그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기본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TCP/IP의 4계층, TCP/IP 뭐죠? 종류? TCP 다 아실 거예요. UDP, 그 다음에 RCIP, 그 다음에 ICMP, 그 다음에 ARP, 그 다음에 RARP 이거죠. 그렇다면 TCP 헤더 구조 어떻게 돼 있죠?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TCP와 UDP에는 IP 주소가 없습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IP 주소가 없으니까, 그죠? 뭐라고 그랬더라?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번호,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냥 순서 필요 없습니다. ACK Number. 내가 주고 응답받은 거. 그죠? ACK Number. 나 이거 응답이야.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내가 데이터를 하나 줬어요. TCP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통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ACK Number를 하나 줘요. 나한개 받았어? ACK Number 또 하나 줘? 나두개 받았어? 나두개 줬는데. 그러니까 다 제대로 갔구나. 그걸 아는 게 ACK Number겠죠. ACK Number. 그 다음에 또 TCP에다 뭐 있죠? Sequence Number. 우리는 피지컬하게 자동차처럼 길딱 만들어두고 그 길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통신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시퀀스 넘버를 보내줘서 소트를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꽉차 있으면 아무리 많이 차가 들어와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똑같습니다. 수신자의 버퍼가 꽉차 있으면 송신자가 아무리 보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신자의 버퍼의 사이즈,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의 정보를 보내주면 그 사이즈가 몇개 비어 있어? 그럼 그몇 개만큼만 보내줄게. 이거 해야죠. 그래서 리시브 윈도우 사이즈. 우리가 그런 기법을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랭스는 있겠죠. 랭스.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깨졌어. 이거 체크해야죠. 체크성. 그죠? 체크성. 그래서 CRC라는 연산을 통해서 나누기를 했는데 0이 떨어지면 이상 없이 보자. XOR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무결성 검사는 체크성. 자,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의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의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 4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패리티 비트. 두 번째, 블럭서. 세 번째, 해밍 코드. 네 번째, CRC. 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기 가로에 뭔지를 알죠. 이 리스트가 안 나오면 빈 가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CP는 거기에 CRC를 쓴다 이거예요. TCP는. 자, 그러면 알겠죠? 그게 TCP 헤더고. 그럼 UDP는 뭐가 있어요? Source Port, Destination Port, Length, CRC 끝입니다. 이거 딱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IP. IP는 32비트 주소 체계. 다 알죠? 그죠? 32비트 주소 체계 IP 버전 4. 그죠? 인터넷을 세 IP 주소 체계 IP 버전 4, 128비트 주소 체계 IP 버전 6, 32비트는 뭐예요? 8이 4개다 이거죠. 48에 30이니까 8888. 그죠? 그 8을
만들기 위해서 이 8이라는 의미가 뭐죠? 1의 개수인 거죠. 1111 8개 1111 8개 1111 8개 1111 8개. 그래서 배수로 갑니다. 1, 2, 4, 8, 16, 32, 64, 128까지 하면 255. 그래서 255.255.250 이렇게 때리면 앞에 25, 8자리 3개는 이미 니네 못 써. 고정이고 뒤에 마지막 8자리만 써. IP 주소 부여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뭐죠? 서브넷. 그죠? 서브넷. 그래서 IP 주소를 분류할 때 클래스라는 거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A, B, C, D, E 클래스. 그죠? 근데 여기에서 A 클래스는 어떻게 주는 거야? 25.0.0.0. B는 25.25.0.0. C 클래스 우리가 쓰는 거 일반적으로 25.25.25.0. 그죠? D 클래스 멀티캐스트용 별개라는 거예요. 멀티캐스트 전송 방식에 쓰는 거. 멀티캐스트 뭐예요? 이렇게 제가 떠드는데 누구 혼자한테만 이렇게 보내. 야, 이거 너만 들어. 이렇게 보내. 이거 우리 유니캐스트. 그죠? 니네 다 들어. 브로드캐스트. 그죠? 그다음 멀티캐스트. 야, 돈 낸 사람 너만 들어. 멀티캐스트. 돈 낸 사람 너만 들어. 그 돈 낸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멀티캐스트는 IGMP 인터넷 그룹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에 등록된 IP에게만 전송한다. 그죠? 그 다음에 최단 경로에 있는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줘요. Anycast. 왜? 이 사람이 그 뒷사람한테 전달하면 되니까. 그죠? Anycast. 그래서 IP 버전 6는요, Unicast, Multicast, Broadcast를 지원하고 Anycast를 지원하지 않는다. 반대로 IP 버전 6는 Unicast, Multicast, Anycast를 지원하고 Broadcast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는 any라는 게 없고 6는 broadcast가 없다. any는 6부터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게 결론은 IP인 거죠. IP.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IP 주소에 대해서 알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알았어요. 그죠? 내가 쓸 수 있는 자릿수. 서브넷 마스크에서 255.0.0.0 000. 그죠? 맞나? 이게 네 자리니까 0이 3개죠. 그럼 A 클래스인데 앞에 255는 이제 고정됐죠.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 아이디, 뒤에 0을 호스트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는 뭐예요? 네트워크 아이디는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그룹인 겁니다. 우리의 사무실의 랜. 그죠? 그 랜 안에 몇 개의 단말을 둘 거냐? 호스트의 수.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트 아이디가 크면 당연히 많은 컴퓨터에다가 주소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 아이디의 자릿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와 호스트 아이디로 되어 있고 호스트 아이디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지금. 그죠? 둘 수 있는 단말이 클래스 C가. 그죠? 자, 그러면 그 호스트 아이디에 25.25.25.0니까 그 8자리에서 2자리는 네트워크 아이디 쓰고 나머지는 컴퓨터한테 부여하자. 이렇게 내버려야 되죠. 이런 게 서브넷. 반대로 얘기하면 네트워크가 너무 많아서 묶어서 관리해요. 그죠? 묶어서. 이거는 슈퍼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지는 못하고 이거는 망사업자들이 쓰는 관리 단위인 거고요. 슈퍼넷.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IP 버전 4의 헤더는 어떻게 돼 있죠? 대충 알아도 됩니다. 버전. 뭐 버전 있겠죠. 나 버전 4야, 버전 6야. 랭스 길이 있겠죠. 뭐 당연히. 그다음에 플래그 앤 오프셋. 플래그 앤 오프셋 뭐죠? 패킷 이만한 걸 만들었는데 구멍이 요만해. 그러면 이게 잘라져서 들어가서 순서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조립 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동시에 다섯 대가 이렇게 가는데 차끼리 하나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씩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얘가 얘야 이런 링크 정보 필요하죠. 이게 플러그 앤 오프셋, 이 오프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IP 버전 4는 플러그 앤 오프셋.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프로토콜 정보. 그죠? 아, 프로토콜. 타입 오브 서비스. 내가 TCP냐 UDP냐 ICMP냐 어떤 프로토콜이냐 이런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P 버전 6는요, 128비트 주소체계 모든 단말에 IP 주소를 부여하고 싶은 All IP, 모두 다 인터넷과 연계된다 그 얘기입니다. All IP라는 건 All IP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IP 버전 6는 IP 버전 4의 주소 문제를 해결했다. 그 대신에
IP 버전 6는 ORIP를 지원하고 IoT 서비스 모두 다 인터넷에 연결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선 IP 버전 6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있는 거죠. IP 버전 4와 IP 버전 6가 있으면 자료의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포맷이.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IP 버전 4고 이쪽은 6야. 그러면 이게 포맷이 다르니까 통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IP 버전 4, IP 버전 6, 마이그레이션 전략, 혹은 변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듀얼 스택. 그죠? 듀얼 스택. 헤더를 2개. 버전 4 헤더, 버전 6 헤더. 2개 다 갖고 다녀라. 두 번째, 뭐가 있죠? 헤더 변화. 헤더 바꿔준다. 헤더. 게이트웨이 같은 게 있어서 일로 와. 그럼 내가 바꿔줄게. 일로 와. 바꿔줄게. 망별로 게이트웨이가 다 있어야 되죠. 헤더 변화. 세 번째, 터널링. 그죠? 감싸는 겁니다. 감싸서. 이 그 가상의 터널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만들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IP 버전 6는요, 여기서 잘 들어봐 보세요. 정리해 보자고요. IP 버전 6는 128비트 주소 체계를 부여합니다. IP 버전 6는요, ORIP를 지원하고 IoT 서비스, 센서들한테 다 IP를 지원하기 위한 컨버전스, 융합 기술입니다. 그죠? 네트워크 다 통합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IP 버전 4, IP 버전 6의 변환 전략은 듀얼 스택, 그 다음에 뭐 헤더 변환, 혹은 게이트웨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 터널링,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P 버전 6는 데이터 전송 방식이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를 지원하고 브로드캐스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IP 버전 6는요, 헤더에 IP 버전 6는 아까 보면 플러그 앤 오프셋은 IP 버전 4에 있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패킷의 사이즈를 우리는 MTU라고 합니다. IP 버전 6는요, MTU의 사이즈보다 크게 패킷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분할되고 합쳐지고 분할과 조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IP 버전 6는 중요한 패킷을 등급화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트래픽 클래스라는 자릿수가 있어요. 우선순위. 그리고 흐름 제어를 하기 위해서 플로우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의 가장 큰 이슈는 QoS입니다. Quality of Service예요. 어떻게 하면 품질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통신할 거냐. QoS. 이거란 말이에요. QoS를 지원하는 방법이 첫 번째 등수. 자, 네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등수를 부여할 자릿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IP 버전 6의 뭐예요? 트래픽 클래스입니다. IP 버전 6의 두 번째 방법은 통신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만큼 너 혼자 독점했었어. 점유해서. 그러면 자원 예약 프로토콜 RSVP라는 놈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내가 독점하는 거야. 그동안 전화기처럼. 이거 전화기 우리의 선로 통화 딱 되면 둘이 독점해서 쓰는 거죠? 독점해서 쓰는 거야. 그 순간에 만큼은. 그래서 RSVP를 써서 내가 QoS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프 서브, 우선순위, 트래픽 클래스, 인트 서브, RSVP의 대역폭 독점 프로토콜을 써서 우선순위 하는 거. 이 두 개를, 그러니까 QoS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IP 버전 6는 트래픽 클래스로 디프 서브를 지원합니다. 맞죠? RSVP를 통해서 인트 서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른 놈이 지원해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IP 프로토콜의 역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지금 잠깐 말한 IP 버전 6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끝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가로가 나왔어요. IP 버전 6에 관련된 건 오케이 옳았어. 나는 헤더 구조 알고 나는 특징 알고 ORIP라는 말 들어봤고 IoT와 관련돼 있어. 예. 전송 방식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안 해. 그리고 트래픽 클래스의 우선순위에 QoS는 디프 QoS 기법, Quality of Service 기법에는 디프 서브와 인트 서브가 있어. 그 중에 트래픽 클래스는 디프 서브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주는 거야. 이걸 안다면 그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레인지, 범위를 아는 거죠. 보안기사 실기는 그래야지 된다고요. 예. 실기와 필기는 지식의 학습에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우터에서 명령 모드 뭐예요? User EXE 모드, Configuration, Other 이렇게 나와야 돼. 쭉 나와야 된다고. 이게 안 나오면
이 빈 가루는 미지의 세계가 돼버리면 이 시험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RP 버전 6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ARP와 RARP. ARP 뭐죠?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거. 그럼 맥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 길이 48비트에 앞에 24비트는 뭐야? 제조사, 뒤에는 단말, 랜카드 제조사, 단말, 랜카드 제조사가 부여한 일렬 번호. 그래서 앞에 24는 고정, 뒤에는 가변. 그래서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주는 게 ARP. ARP 관련된 커맨드 뭐예요? ARP -A, -S, -A, ARP 캐시 테이블 보는 거, -S, 정적으로 못 고치게 맥과 IP를 등록하는 거. 맥과 IP를 등록해서 아무나 못 고치게 네트워크의 연결 여부를 인증해주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나. 네트워크 억세스 컨트롤. 그죠? 네트워크 억세스 컨트롤. 그 다음, RARP는 반대로. 맥 주소를 IP로 바꿔주는 거. 그죠? 맥 주소를 IP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ICMP는 뭐죠? 오류 제어 프로토콜. 너 죽었어, 살았어, 너 통신돼, 안 돼? 이게 ICMP인 거죠. ICMP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ICMP on reach able. 목적지 도착 불가. 그 다음에 뭐 시간 초과. 이런 거. 그죠? 목적지 도착 불가는 뭐예요?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누가 드랍을 했어요. 라우터가 억세스 컨트롤에 의해서 내가 드랍했어. 그죠? 라우터가 억세스 컨트롤에 의해서 드랍했어? 라우터에서 억세스 컨트롤을 등록하는 방법은 뭐죠? 스탠다드 억세스 컨트롤, 익스텐드 억세스 컨트롤. 그죠? 스탠다드 억세스 컨트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뭔가 IP 주소를 가지고 뭔가 한다. 익스텐드, 그거 포함해서 포트 번호까지 다 한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되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아웃바운드. 그게 익스텐드 억세스 컨트롤. 그래서 번호는, 접근 통제 넘버는 번호를 부여하죠. 0번부터 99, 뭐예요? 스탠다드 억세스 컨트롤. 그죠? 그럼 100번부터 199, 익스텐드 억세스 컨트롤. 그죠? 커맨드 어떻게 돼요? 억세스 다시 LIST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뭐 IP 주소, 뭐 포트 번호,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안 잡혀 있으면 실기는 어렵다고요. 내용의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훈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억세스 리스트를 통해서 라우터가 내 패킷을 드랍했어. 그러면 ICMP는 응답합니다. Destination Unreachable, 목적지 도착 불가.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가는데 패킷이 날아가는데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가 IP 버전 4의 헤더 뒤에 딱 붙어 있죠. 그걸 IP 버전 4는 TTL, IP 버전 6는 홉이라고 부릅니다. 그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는 라우터를 하나 통과할 때마다 카운트가 쭉쭉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러다 0이 됐어. 그럼 드랍됩니다. 그럴 때 하는 게 시간 초과입니다. 시간 초과. 자, 그 다음에 ICMP가 메시지를 보냈어. 그죠? 에코. 에코 리퀘스트. 응답받아요? 에코 리플라이. 그죠? 보냈으니까 응답받는다. 리퀘스트 리플라이. 이거잖아요. 리퀘스트 리플라이. 내가 응답을 얘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얘한테 응답을 해. 사실은 내가 보냈으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냈는데 얘한테 해. 그게 뭐예요? ICMP 플러딩 스머프. 그죠? ICMP 플러딩 스머프라는 공격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요 TCP IP의 4개 층은요, 이해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딱 잡혀 있어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거고. 터널링은 뭐지? 이러면 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잠깐 리뷰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이 책 말고 그 빨간색 책 그 있잖아요. 그 영진에서 만든 거. 그거 할 때 TCP IP 프로토콜을 좀 더 제가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